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12월 21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계속해서 갤럭시 S24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디자인에 관한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의 전 모델 공식 렌더링이 윈퓨처 기자 롤랜드 콘트를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모든 렌더링들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영상에 모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일부 렌더링만 포함시키고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렌더링 같은 경우 이전에 계속해서 유출돼서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렌더링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유출된 색상은 총 4가지로 오닉스 블랙, 코발트 바이올렛, 마블 그레이, 그리고 엠버 옐로우입니다. 블랙, 바이올렛, 그레이, 그리고 옐로우 공식 색상이 출시될 S24 울트라와 비슷한 색상 라인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신 울트라 같은 경우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서 출시했던 내추럴 티타늄과 비슷한 색상이 티타늄 그레이가 될 것으로 보였는데 S24와 S24 플러스 같은 경우 화이트에 가까운 색상이 마블 그레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퍼플 같은 경우 이전에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 공개했던 이 퍼플보단 조금 밝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오닉스 블랙은 스페이스 블랙, 그리고 엠버 옐로우는 골드 느낌을 보여주고 있으며 IT울트라 아이스니버스에 의하면 이번 S24 같은 경우 7.6mm 두께를 가지고 168g으로 굉장히 가볍다고 하며 렌더링을 봤을 때 S24와 S24 플러스 두 모델 모두 기존 루머 내용처럼 테두리 프레임이 아이폰 15 라인업처럼 플랫한 테두리로 외형이 변경되었고 전면 베젤이 굉장히 얇아지고 상하단 양옆 베젤이 모두 전작처럼 균일합니다. 카메라 부분도 이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스니버스에 의하면 이번 S24 울트라의 200MP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 AI 최적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사진 및 동영상을 찍었을 때 12가지 종류의 물체를 인식하고 더 나은 이미지 품질을 위해 최적화할 수 있다고 하며 야간 모드 촬영할 때 굉장히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S24 시리즈에만 단독으로 탑재되는 생성형 AI를 통해 야간 모드 동영상 촬영도 크게 개선이 되면서 노이즈, 그레이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프레임률도 높아지게 되면서 자동 FPS 모드 촬영 시 프레임이 내려가거나 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언팩의 공식 티저 비디오가 IT울트라 에반닉스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유출되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갤럭시 AI,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언팩 발표 일정은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새벽 3시로 항상 저녁 8시, 9시 정도에 진행됐던 갤럭시 언팩과는 다른 시간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갤럭시 S24 기본형 같은 경우 계속해서 8GB 램이 탑재된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으나 아이스니버스에 의하면 12GB가 탑재된 모델도 일부 국가에서 판매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관련 내용은 차후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로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1월에 발표될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사전 예약 광고는 아이폰 15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폰의 달인에서는 삼성 공식 사전 예약 사은품 외에도 폰의 달인만의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사은품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폰의 달인에서는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통해 기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기본 통신사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신만 받도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 할인을 받으려면 폰의 달인에서 통신사 사전 예약 가능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